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콩나물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콩나물은 너무 더울 때는 이게 잘 무르거든요. 선선할 때가 오히려 더 콩나물 키우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은 또 잘 키우는 요령 중에 하나는 그 썩은 콩을 잘 골라놔야 됩니다. 그 썩은 콩 한 개가 들어가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번져서도 잘 썩거든요. 그래서 썩은 콩을 잘 골라내서 키워야 되고요.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됩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잔뿌리가, 이게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콩나물이 잔뿌리를 자꾸 내거든요.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이 생기는 점. 이런 것만 주의하면 콩나물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덜 컸잖아요. 지금 아주 짧아요. 아직 나물 해먹기는 그렇고 굉장히 짧죠. 이렇게 짧을 때요. 그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 좀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대구에서는 예전에 뭐 생수 뜨는 곳에 가면은 요거를요 아주 짧게 키워서 한 묶음 이렇게 파는 게 있었거든요. 생수 물 들어가면서 그거 한 봉지씩 사서 그 가정에서 국을 많이 끓여 드셨습니다. 그게 참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요게 바로 그 짧은 콩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새싹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은 콩나물 새싹으로 끓이는 국입니다. 그 대신 여기 따듬어야 되거든요. 좀 덜 골라내면 이렇게. 결국은 여기가 콩이 썩어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떼내야 됩니다. 썩은 콩은 골라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콩나물 국은 이렇게 먹을 만큼만 이렇게 꺼내고요.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고 갑니다. 이렇게 걸쳐놓으면 또 자랍니다. 이렇게 마르기 전에 촉촉할 때 물기 있을 때 이렇게 콩나물 껍질을 까면 되게 잘 돼요. 이게 마르면 떼기 어렵거든요. 마르기 전에 이렇게 깍지를 떼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다듬었습니다. 이거를 몇 번만 씻어서 오겠습니다. 한 두세 번만 헹구면 됩니다. 저는 콩나물을 씻으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요. 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기름을 콩나물 양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는 오늘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콩나물이 한 대접 좀 되거든요. 고소한 냄새가 막 올라와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너무 좋아요. 콩나물이 숨이 좀 죽을 때까지 좀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콩나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타니까 불은 이렇게 약하게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콩나물은 뚜껑을 열고 계속 이렇게 요리하면 비린내 안 납니다. 익는 도중에 뚜껑을 열면 비린내 나거든요.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콩나물에 한 3배, 4배 정도?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한 스푼 쓰시고요. 쓰시면 그냥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하셔도 됩니다. 저는 참치액 대신 오늘은 맛소금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약간만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간장 하면 돼요. 이제 불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끓여도 콩나물이 다 있거든요. 국간장이 좀 너무 진하면 조금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시큼해지거든요.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그냥 소금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한 스푼 쓰라 했고 참치액 없으면 소금이라도 조금만 넣으면 감칠맛이 좀 나거든요. 물론 다른 거 연두나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약간 옛날식이기 때문에 파 같은 건 안 넣고요. 마지막에 깨소금만 넣고 고소하게 먹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국간장.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은 내 입에 맞추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참기름으로 볶았기 때문에 국물이 고소합니다. 그 옛날 생각도 나고요. 통깨를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또 조금씩 하는 거는 통깨를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있죠. 이렇게 부벼서 이렇게 조금만 뿌려도 괜찮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콩나물국입니다. 아이들이 먹기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덜 키웠지만은요. 콩나물을 다시 이제 콩나물 이제 키우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콩을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 종이컵 한 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키우면 이 통에서 이렇게 넘쳐나오거든요. 그 양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하는 게 좋아요. 상에 있는 콩을 먼저 이렇게 골라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물에 불리면 깨지는 콩도 나중에 골라내야 됩니다. 우선에 그 마른 상태에서 눈에 띄는 그 상태 안 좋은 콩들을, 이건 어차피 키워놔봤자
중간에 썼고요. 옆에 있는 다른 콩나물을 다 못쓰게, 더 못쓰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못쓰는 콩은 골라내고요. 자, 이렇게 좀 한번 헹궈준 다음에 물에 좀 불려줍니다. 이렇게 불리고 나면 못쓰는 콩이 또 나옵니다. 그때 또 골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불리면은 깨지는 콩이 많이 나와요. 그 예전에는 깨지는 콩이 많이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깨지는 콩이 많이 나온 이유가 탈곡하면서 이거를 그래서 그런지 불리고 나면 깨지는 게 좀 많더라고요. 콩을 이렇게 몇 시간 불리면은요 통통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까매서 이렇게 좀 상했던 게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불려지면 이런 식으로 깨지거나 한 게 보입니다. 그럼 이런 거 아예 처음부터 있죠. 이런 거 골라서 상했는 거는 버리면 되지만 이렇게 깨진 거는 그냥 밥에 얹어서 드시면 돼요. 버리지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진 거는 아예 미리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콩나물 커지면서 얘가 물러지거나 아니면 자란다 해도 그 콩나물이 그 끝이 좀 색이 좀 그래서 어차피 먹기가 좀 찝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빌려온 콩나물 시루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놓으면 됩니다. 밑에서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삭이 틀 때까지 이렇게 자주 보셔야 돼요. 수분이 마르면 위에 물 좀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노란 콩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란 콩도요, 이렇게 몇 시간 불린 다음에 통통하게 커지면 노란 콩은 밝은 색이라서 상했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톡톡 돌려가면서 색이 좀 검거나 조금 상해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상했는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추장 통입니다. 고추장 통에 제가 이렇게 구멍을 밑에도 이렇게 많이 냈지만 옆에까지도 이렇게 냈습니다. 좀 공기 좀 통해라고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진우니 콩, 약콩입니다. 이거 굉장히 짜잘한 검정 콩이거든요. 이걸로 콩나물 하면 아주 고운 콩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보통 일반 그 뭐 속청, 뭐 흑태라는 콩나물인데요. 우리 왜 검은 콩 있죠? 콩조림 해먹는 거. 이렇게 콩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잘한 콩나물 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보통 대두입니다. 왜 매주 하는 콩 차이 나죠? 알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걸로 콩나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찜 해먹는 콩나물. 콩나물 찜 해 드시려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아주 굵직하게 잘 나오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콩나물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하실 때도 콩나물 콩이라고 검색하셔서 사면 됩니다. 1kg에 한 6,000원 정도. 딱 24시간 지났고요. 제가 저녁에 물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굵어지면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상했는 거요.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이제 자꾸 골라내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 키워놔봤자 골라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콩나물국 끓일 때 이거를 씻어가면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헹궈가면서 키워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있죠?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올려놓고 국자나 이런 걸로 있죠? 물을 이렇게 자 이렇게 떠주면서 나중에 물이 더러워졌다 싶으면 갈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뿌리 생기는 거는요 물이 없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얘가 물 찾아서 산말리 잔뿌리를 쑥쑥 내 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삭이 일단 나온 다음에는 물을 자주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너무 안 주면 예를 들어 한 10시간씩 이렇게 안 주면 잔뿌리가 생겨요.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3일만 있으면 아까 국 끓이는 사이즈가 되고요. 또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나물 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 됩니다. 48시간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요 그 콩이 썩는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물에서 한번 흔들어 가면서요 또 씻어주면 돼요. 그리고 썩은 거 골라내주면 깨끗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물을 콩이 검은색이라서 물도 이렇게 갈색입니다. 가능하면 4시간마다 주면 좋고요. 정 안 돼도 하루에 한 4-5번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 꼭 닫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햇빛만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거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요. 불린 콩을요
넣고 이렇게 이건 따라 쓰는 기친 다월이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물적 쉬어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그 대신에 어두운 천으로 이렇게 덮어놔야 돼요. 햇빛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고추장 통에 빨아 쓰는 행주. 이것도 역시 검은 천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4일째입니다. 뿌리가 나면 일단 잘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물을 주면서 키워도 그 자리에서는 잘 큽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나물도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노래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제가 물을 자주 못 줘서 그렇습니다. 통은 제가 그산거 아니고요. 빌렸습니다. 잠시 빌려서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구니처럼 아랫판에 이렇게 아랫팬에 구멍이 있거든요. 고추장통입니다. 고추장통 외에 이것도 있고 쌈장통 파란색도 있잖아요. 근데 구멍을 뚫을 때는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뭐 화분 만들고 할 때도 이렇게 딱딱한 거 구멍 뚫을 때는 불을 켜서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 큰거 그거 화분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뚫으면 깨끗하게 뚫어집니다. 저렇게 불을 달궈서 젓가락은 젓가락 하나는 전용 불 달구기용으로 있거든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뚫어집니다. 아이고 뚫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은 아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쑥 이쪽으로 나오죠. 많이 뚫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잘 통하니까.